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몇 페이지? 29페이지 1번부터 의사 표시. 몇 페이지부터? 29페이지부터. 네. 자, 1번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것. 1번. 뭐 찾노? 고개 들고. 계약과 관계 있는 거 찾으면 된다. 청약, 승낙, 해제, 해지. 다시 뭐? 청약, 승낙, 해제, 해지 하는 거. 무슨 낙? 청약, 승낙, 해제, 해지. 취철, 동추.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의사표시. 취철, 동추. 청약, 승낙, 해제, 해지. 그 다음 무슨 동추? 취철, 동추.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이거는 무슨 표시다? 의사표시다. 그다음에 그 준법률행위 아까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대? 어체거 관통성. 그지? 최고. 준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다고. 그럼 어체거 관통성, 의사표시가 아닌 것 하면 또 무슨 체거? 어체거 관통성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이행의 청구는 최고적 성격이 있다. 최고. 최고 하면 무슨 체거? 의체거. 그렇지. 의사의 통지.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1번은 이번에 의사표시가 아닌 거 됐죠? 1번은 뭐고? 청약, 요렇게 표현한다고. 똑같이 1번, 2번 같은 문제인데, 그렇게 바꾼다고. 1번은 뭐? 청약. 2번은? 그렇지. 그 다음에 4번은? 재단법인에게 자기 소유 특정 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뭐 하였다? 제의하였다. 됐습니까? 예. 어쨌든 뭐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지? 재단법인에게 특정 기증하겠다고. 증여. 재단법인에게 주겠다 하면 이거 증여. 증여는 계약이지. 뭐 하겠다고? 기증하겠다고 제의하니까 증여. 그럼 재단법인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계약 안에는 무슨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요건 채무 면제. 무슨 면제?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지. 여러분, 아까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댔노?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자동차, 의사표시는 엔진 이랬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안에 전부 다 무슨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 아까 의사표시 안 들어있는 것, 대라.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무슨 체거? 어체거 관통성 하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데, 3번은 뭐고, 3번은? B에게 잔금조로 B에게 1억 원을 뭐 하였다? 지급하였다 하고, 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야 되겠노? 변제. 무슨 제? 변제. 변제는 여러분 사실행위. 무슨 행위? 사실행위. 무슨 제? 변제는 사실행위고 준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아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인데 우리 사실행위는 시험 문제 잘안 나오거든. 이거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준법률행위. 그럼 준법률행위 안에는 무슨 표시가 안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럼 아까 저 법률행위 안에는 무슨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청약, 승낙 구체적으로 하면 청약, 승낙, 해제, 해지, 취철, 동추. 취철, 동추는 단독행위거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안에는 무슨 표시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럼 또그 다음 중 의사표시인 것 하면 법률행위 안에 계약 안에도 의사표시 들어있다고. 계약. 단독이, 합동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3번.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으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주어권고. 뭐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슨 바 없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비지는 원칙이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데는 무효죠. 근데 무슨 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비진의에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적용되면서 언제나 유효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간다고. 언제나 유효, 적용이 있고 무슨 죄나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정여, 자 요거 잘 나오죠. 정여 했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매매로 해가지고 등기했다.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는 데서 등기하면 그대로 뭐 유효고, 그럼 정여 물으면 뭐 유효, 매매 물으면 뭐 무효, 소유자 누구, 을, 그 세 개 기억하죠. 그걸 은익행위라 하잖아. 그지? 그거 정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행식을 미는 경우 정여는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매매가 허위표시로서 뭐 무효고,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을, 그렇게 세 개 기억한다. 아예 이런 거는 여러분 자 금방 문제 풀면서 이해해서 푸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걸 푸는 겁니까? 그렇지. 근데 공부 늦게 한 사람이거나 됐습니까? 공부 늦게 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민법은 이해해서 푼다. 이해해서 절대로 합격 못한다. 뭐해서 합격 못한다? 이해해서 풀면 합격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걸 풀어야? 그렇지. 인터넷 보면 뭐 이해해서 푼다고. 이해해서 풀면은 손 올리세요. 20개 남았다. 20개. 어? 이해해서 푼다. 20개 남다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푼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정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하면 아, 이게 은익행위구나. 주소. 그러면 뭐 어? 정여 그대로 뭐 유효, 매매 뭐 무효, 소유자 누구, 을, 세 개 딱 기억하고. 그럼 을로부터 병,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제도와 객관적인 제도가 시험이라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승진하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아무리 능력 좋아도 떨어졌다 찍소리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그 인간이 만드는 모든 합리적인 제도 중에 최고인 게 뭐다? 시험. 시험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신의 입장에서도 공평하다고. 공부했다 뭐하고? 합격해야 되고, 공부 안 했다 뭐해야? 불합격 떨어져야 정상이지. 근데 공부 안 했다 합격한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근데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한다? 없다. 근데 3개월, 뭐 2개월 공부하고 합격했다. 그 사람은 2개월 동안 계속 밤새기 했거나, 안 가면 이미 그 사람이 2개월은 거짓말. 이거 언제 공부한 게 있다? 그렇지. 3년 전에 계속 한 게 있다고. 그거 숨기고, 나는 매 2개월 빠짝이 하고 합격했다. 거짓말이다.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면은 됐습니까? 뭐 세종올풀이, 올풀이 또는 공전무에서 나 2개월 해갖고 합격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거든. 와, 내가 1년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조금 약간 돌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전부 다 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은 딱, 아,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참 요즘 공부하기 쉬워요 물어보면 그러거든. 아이, 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워요. 근데 아니 근데 중개사님은 얼마 정도 공부했어요? 아, 저는 2개월 바짝 하고 합격해서 이런다. 근데 조사해 보면 몇 년? 2년. 2년 8개월. 2년도 아니고 2년 8개월이라고. 그래 갖고 합격해 놓고 항상 몇 개월? 2개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2개월 바짝 하면 되지. 왜? 이미 이때까지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만 바짝 해도 합격한다고. 근데 진짜 순수하게 처음 시작한다.
거의 90%, 95%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우리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 아, 이제 7월달부터 공부해가지고, 생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국어국문학과 졸업했는데, 공부한다. 하지 마라, 나. 쉬었다가, 내년, 올해 몇 월달부터, 11월달부터 다시 해서 내년에 합격해라. 어? 다 그런다고. 근데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아, 무슨 심의 한번 해봐라. 합격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는 100%뭐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는데, 다시. 그래서, 3분의 2은 정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은 경우 하면 정여는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니은도 틀리고 디귿. 매도인의 대리이 끊고. 그럼 대리는 매도인하고 같은 사람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기를 한 경우 하면은 요 오리지널이지. 누가 사기한 거랑 마찬가지. 매도인. 맞습니까? 예. 그럼 매수인은 무조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그래서 디귿도 X. 핵심 단어 찾아라. 하라여, 그게 틀렸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누구는? 매수인은 무조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틀린 거는 뭐? 하라여. 알아도 매수인은 뭐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이 모르고 있어도 뭐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 국어, 한국 사람, 하라여! 그기 때문에 틀렸다. 알고 있어도 취소해도 되죠?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도 있고, 무슨 지날이니까? 오리지널 사유. 그치. 하라여 있다 때문에 틀렸다. 자, 한번 생각해보니까 뭐가 핵심이고 그거는? 하라여가 틀리지. 그거일 때만. 그래서 기역, 니은 다 틀리고 리얼. 수령을 뭐한다? 거절한 때. 또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예. 왜 생깁니까? 거절해도. 도날주의니까. 볼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으면 되지. 수령.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틀리고 미음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면 3번 고치면 되지.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맞지. 틀린 거지 답이. 하다 보면은,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옳은 것 하면 어느 거? 미음. 한 개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여러분, 맞는 것인데, 여러분, 민법 총칙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 가족법에는 비진이 통정 차고, 이런 건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 여러분, 통정의 특징은 가장이죠? 가장은 가짜로. 다른 말로, 아까 우리 뭐, 진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죠? 근데 자 가장 양도해놨다 무효인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정말 내한테 팔아라 그걸 넣자 무효행위 추인 유일하게 무효행위 추인 몇 조? 107, 108 그래서 통정인은 당사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가장한 거는 그대로 무효로 있고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여러분 그 2번의 추인, 4번의 2번 추인은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 그때부터. 속아봐요. 비진은
빚은 언제나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됐습니까? 언제나 영향이 없다가 있고, 원칙, 효력이, 원칙은 영향이 없다. 원칙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한 경우, 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조금, 중과실은 중과실, 중대한 과실, 꼭 그런 말, 중자라는 말 붙인다. 중자라는 말이 안 붙어 있다. 뭐다? 경과실.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럼 중이라는 말이 없으면 뭐? 경. 중은 반드시 중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럼 표자에게 조금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통정에서 표자는 제3자에 대해서 무효로 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 통정은 무효죠.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원칙 없다. 왜? 제3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선의. 그러나 제3자가 뭐 악의일 때는 있다 없다? 있다. 두 개로 나눈다. 정확하게 하면 제3자가 선이면은 뭐다? 없다. 악이면은 뭐?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그치? 진이. 여러분 그 비진이에서 진이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라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다시 뭐? 특정한 의사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뭐 어? 특정한 의사. 진이란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한다. OX, X. 몇 자? 일곱자. 어느 거? 특정한 의사표시.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 하나여 악인 때만 하모. 역시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다시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비진이. 비진이 의사표시는 여러분 상대방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추정하고 선의 그대로 마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근데 상대방이 누구 악의 또는 뭐 과실이면은 뭐다 무효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은 알았거나 아니 둘 중에 몇 개이기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뭐 무효 됐습니까? 한 개가 있어 악의일 때도 뭐 무효 과실이 있어도 뭐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다 쓸 수 있죠. 근데 하나여 하면은 반드시 두 개일 때만 하면 OX X지 국어 지금 요거 여기도 뭐 악인 경우만 하면 뭐 근데 악의일 때 악의일 때 무효다 하면 뭐 O. 근데 악의일 때만 하면 OX. X. 그치. 국어. 근데 상대방이 악의일 때 무효다. O. 근데 악의일 때만 무효 하면 이건 OX? X지. 고. 잘 나온다, 여기서. 여기서 그 악일 때만 무효고, 과실에는 영향, 아니도, 과실이 있어도 뭐,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로? 선의로 추정. 근데, 여러분,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 두 개로 추정. 제3자는 몇 개만 추정? 한 개. 선의만. 그 다음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뭐 양수인으로부터 자 등기 가등기 압류 감류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가등기를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특히 양수인 을로부터 등기된 사람은 무조건 제3자 이렇게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면 통정 요건을 갖추면 뭐다?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더라도. 자, 그 다음 갑니다. 6번. 무슨 진이? 비진이. 여러분, 상대방이 유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요럴 때는 선의 및 뭐, 무관시인 경우에 뭐, 하나의 유효. 그게 6번의 2번. 비진은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뭐다? 유효. 두 개라야 무효. 그 다음에 3번 비진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자, 6번의 4번 짱 잘 냅니다. 요걸 뭐라노? 6번의 4번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오직 누구 이익? 대리인, 자기 이익. 또는 배임, 횡령. 요런 단어가 나오면 다시 누구, 딱 세 개.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이익, 대리인이 배임, 대리인이 횡령, 이런 말로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무슨 진위 적용한다? 비진위. 그럼 여러분 비진위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선의 및 무관실 그대로 뭐 유효, 본인에게 기속.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6번에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리한 경우. 자, 강박 나오면 일단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뭐 유효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리한 표현하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의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 원하지 않았으나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것까지 별 볼 일 없다. 왜? 표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표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자, 은혜도 출치노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공예.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진위로 본다. 판례. 비진위가 아니고 뭐로 본다? 진위.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이런 거 별 볼 일 없다. 동기. 그러면 맘먹은 거와 표시된 게 다르다. 뭐가 우선한다? 표시. 진위 비진위. 진위. 동기는 고려하지. 그 밑에 판례. 핵심 단어 뭐라고 판단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핵심 단어는 뭐, 무슨 표시하였을 경우? 의사표시하였을 경우. 뭐는 첫째 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라지 이런 건 별 볼 일 없다. 판례 그건 잘 낸다. 그지? 그 다음 7번 갑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 7번에 2번 틀렸죠. 계약뿐만 아니라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합니다.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 그래서 단독행위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OX, X 두 개로 나온다.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 적용하고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은 통정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통정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랬노? 진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럼 신탁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아니 명의신탁 말고 그냥 신탁.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고.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지. 왜? 맡겨가지고 뭐 관리해라고.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그래서 신탁에는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와.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이전. 무슨 탁을 위해서? 신탁. 그래서 신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여러분 정여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정여로 뭐 자식에게 정여로 소유권 이전인데 정여로 소유권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정여지만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뭐로 매매로 해서 등기했다. 일단은 진짜 정여는 그대로 뭐 유효, 매매는 뭐 무효, 소유자는 누구? 그치? 그거 4번 은익된 법률행위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여러분, 자, 여러분, 통정은 통정이니까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통정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통정에서는 합의.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제3자. 자, 여러분, 제3자. 통정에서 제3자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통정에서 제3자 나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무슨 운? 새로운.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죠? 그, 부동산의 경우에 제일 나오면 편한 게, 갑과 을 사이에 뭐, 가장 양도 이후에, 금방 뭐, 뭐된 삶, 뭐된 사람, 등기, 가장 양도 이후에 을로부터 압류, 감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뭐, 등기됐다,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럼 자, 여러분, 제3자에 여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거든? 그러면 108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아까 새로운 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 되기 전에 뭐, 이전, 앞서, 기존. 이제 문장으로 넣을 때 무슨 존? 이전, 앞서, 기존, 손해배상, 추심, 채권자, 채무자, 단순한. 이런 말 넣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자, 그럼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모두 그러면 하면, 자, 1번, 기억, 핵심 단어 찾아라. 기한 감유권자. 기한 하면 을까지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한 감유권자 하면 무슨 자?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제3자. 이것도 무슨 자?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를 마친 자, 무슨 자, 제3자. 기하여 등기를 격려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한 자, 무슨 자, 제3자. 다시 1번, 기억. 기억. 기한 감유권자, 무슨 자, 제3자. 니은.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 마친 자, 무슨 자,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가장전세권. 무슨 전세권? 가장전세권인데, 어디에다 줄쳐야 해놓?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무슨 자, 제3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9번 제3자가 아닌 것. 잘 몰라도 답은 몇 번? 와. 그냥 단순한 채무자 나오면 제3자 해당하지 않고 압류 채권자, 압류 감류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가장 채권을 양도해서 채무자는 당사자입니다. 누구다? 당사자. 차고 임원 것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매수한 자, 무슨 자? 제3자. 을 명의로 개설하고 그 대금 채권 병에게 양도한 경우, 누구? 병. 무슨 자? 제3자. 지금 됐습니까? 예. 제3자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요런 거 맞춰줘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그, 차고는, 그죠? 차고는. 여러분, 비진위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여러분, 통정에서는 뭘 가면 되냐면, 통정은 제3자하고, 그 다음, 은익행위. 잘 낸다. 무슨 행위? 은익행위.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통정에서는 또 무효행위 추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럼 통정의 진짜는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차고는 여러분 쟁점이 조금 많다고, 차고는. 차고는 뭐가 많다? 쟁점. 쟁점이 좀 많은데, 그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 차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맞습니까? 예. 그거, 그지? 자, 요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요 세 번째 중요하죠. 자, 근데 요 중과실.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효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표자의 중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그러면 여러분, 중요착오는 누가 입증? 취소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표의자. 손해발생도 누구? 요 두 개는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런 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그럼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자,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못 하는데,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소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럼 요 기본 요건 세 개 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아까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고 그러면 을의 갑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 을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을이 중요 부분의 차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그럼 이렇게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고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10번 한번 보는데 옳지 않은 거. 자, 장래의 미필적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게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장래의 기대. 여러분 그죠? 요 시험하고 관계 없는데 여러분 형법에서는 고의는 무조건 처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필적 고의하고 요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요런 거 이제 퀴즈나 이런 거 가지고 잘 나오는데 뭐 있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을녀를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계속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오늘 결정적인 날인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다. 근데 자동차를 몰고 한 150km로 달려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근데 사고가 발생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달려가면 뭐가 난다? 사고가 난다. 근데 사고가 발생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사고가 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달려가는 거. 이걸 무슨 적 고의? 미필적 고의고. 그런데 사고가 났다. 고의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내가 뭐가 좋으면은 운이 좋으면 안 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안 나는 것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냥 일단 가고 보자. 달려가는 걸 무슨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고 인식 있는 과실은 이렇게 달려가면 일반 사람 같으면 뭐가 난다? 사고가 났는데 나는 여기 늘 다닌 길이기 때문에 나는 뭐도 길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운전기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고 안 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달려가면 뭐 난다? 사고 나는데 그래서 나도 까딱 잘못하면 무슨 딱 잘못하면?
잘못하면 뭐가 날 수도 있다. 여기는 사고가 거의 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래도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일단은 뭐 하는 거 가고 보자 하는 게 무슨 적 고의? 여기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사원한다. 근데 누구는? 나는 기술도 좋고 길도 잘 알고 하니까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많지만,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근데 사고가 까딱 잘못하면 뭐가 난다? 이걸 뭐 있는 과실? 과실. 안,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나고, 여기는 안, 일반 사람은 하면 나지만 나는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나는데, 그게 그래도 무슨 딱 잘못하면은 사고 난다 이게. 왜냐면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안 날, 그래서 여기는 안 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안 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게 뭐다? 내가 무슨 딱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 그럼 이게 장래의 미필적 사실. 예? 어렵다, 이 두 개. 이게,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뭐 법과대학 시험에도 잘 나오고, 사법시험에도 주관식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논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예,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미필적, 아니, 확정적이진 않다. 발생에 대한 기대 예상이 빗나간 것에서 불과하는 착오라고 할 수 없고, 효자가 착오로 인해 경제적 불림인 게 아니라면, 자,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중요와 뭐가 발,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아니라면 중요본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번 짱 중요. 3번 표자의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여전히 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없다. 맞죠? 예. 취소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과실이 있는 경우? 경과실. 그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109조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짱 중요. 이것도. 자, 착오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착오가 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끊고,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무슨 방이 알고?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있답니다.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게 있노 주로? 예. 이해하고 문제 풀면 안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중대한 과실. 아니, 중대한 과실. 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해라. 마음대로 그냥 하면은 50점 받는다. 관청, 대장, 등기부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청? 관청, 대장, 등기부.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게 이제 공부지. 중대한 과실 대표적인 건 뭐? 관청, 대장,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거나 관청, 대장,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든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이런 말로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 뭐 못한다? 취소 못하지. 근데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1번. 몇 번? 11번. 자, 차고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11번에 3번 틀렸다. 왜? 핵심 단어. 설명해라. 숫자. 그렇지. 선생이 가르쳐 준거 가지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숫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넓이.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난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핵심 단어 무슨가 식가. 그 다음에 12번 동계차고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동기 마음속으로 맘먹는 것 법률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여러분 아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통정 꼭 기억한다. 합가 뭐 합의가 나오면 어우 어떤데 합의가 있었고 어떤데 없고 이게 꼭 기억한다. 합의는 딱 어디에만 적용한다. 통정. 동계의 차고는 표시만 되지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확인하지 않고 맞습니까?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 표의자. 항상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사람. 자 13번 갑니다. 틀린 거.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상대방. 취소 안 돼요. 유리한 사람은 누구? 상대방. 그래서 이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빵?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 여러분, 감히 어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병에 타전하도록 부탁하였으나, 병이 실수로 내용을 잘못한 게, 이거, 내용, 핵심 단어. 뭐, 내용의 상황이 차고. 무슨 상황이 차고? 내용 상황이 차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단어 뭐? 내용. 연대 본연 일반 본연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 이건 무슨 부분이 차고? 중요. 그 다음,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자, 여러분, 보정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보정. 안 배웠죠?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꼭 기억나. 뭐가 나왔다? 보정이 나왔다? 뭐가 아니다? 와! 안 배웠다? 안다? 모른다? 그렇지. 그게 답이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다른 거 다 맞다. 보정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가? 다른 거 다 맞다. 근데 그러면 그럴 때는 뭐가 답이다? 보정이 답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문제 풀 때. 너무 어렵잖아요. 어? 요거는 어쨌든 뭐 중요분의 차고이다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다? 맞다. 이렇게. 그 다음 차고를 이유로 틀린 거 찾으니까 차고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보정이 붙었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차고를 취소하는 자가 차고자의 상대방은 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화해 계약 나오면 저번에 했죠? 세 개. 화해 계약. 그냥 화해 계약은 요것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게 무슨 칙? 원칙. 화해 계약 조심해야 됩니다. 화해 계약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화해 계약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뭐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거 그냥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화해 계약의 목적의 전제 이외사항 화해 계약 목적 이외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그까지는 잘 안 나온다 그냥.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에 2번. 아까 좀 관할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무슨 과실? 중과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차고 중요는 누가 입증? 표자. 중과실은 누가 입증? 그렇지.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두 개 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OX, X.
중대한 과실은 누가 부담하고? 상대방. 중요성. 사교의 중요성은 누가 입증? 빨리 표의자. 그 다음에 요 아까 좀 화해계약 아까 아 화해계약 요거 다시 화해계약은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다. 착오가 분쟁사항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화해 계약은 분쟁 이외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화해 계약 나오면은. 됐습니까? 무슨 사항에 착오가 있다? 분쟁사항. 뭐 할 수 없다? 없다. 분쟁 이외사항. 분쟁의 이외사항 또는 분쟁 이외사항. 분쟁의 전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 사항에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14번에 5번에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면서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끊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표자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15번 옳지 않은 거. 그럼 15번에 1번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백구조 착오 취소 못한다는 합의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백구조 착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끊고 여러분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 여기서 본인은 누구고? 상대방이지. 그러면 상대방이 기망. 상대방이 기망하면 무슨 진할? 오리지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OX, X. 그 다음에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여러분 출연재산이 재단법인 기본 재단법인은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는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게. 그래서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한 출연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여러분 자 요거.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 자, 제3자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하잖아요. 그지? 그럼 요 기망행위와 요 의사표시 하는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요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요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취소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그거. 제3자에게 불법행위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에서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자, 요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중요 착오와 함께 손해가 발생. 그럼 피해자가 무슨 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16번 틀린 것. 1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 선정광고하고 청약의 유인 했죠? 자, 선정광고 청약의 유인 다시 뭐 선정광고와 청약의 유인은 뻥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소 과장 이런 말을 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신될 수 있는 한 기망은 결여된다. 그 다음에 기망으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 자, 어쨌든 오리지널은
뭐 상대방, 자, 오리지널은 상대방의 기망이 표자가 조금 동격이 차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 오리지널은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자는 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제3자는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와 틀렸노, 4번. 만 틀렸지. 한 개일 때만 OX, X. 만은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만. 만 나오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 만 대신에 뭐가 올수 있노? 하나여 하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만 하면 몇 개가 나와야지? 두 개. 만 대신에 뭐가 와야 되노? 하나여 하면 몇 개가 와야지? 두 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만 없으면 OX. 오. 그지? 만 없을 때는 한 개가 와도 되고 두 개가 와도 되지. 그 다음,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 불법 손해배상, 취소하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해도 되고, 취소 안 하고 그대로 손해배상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잠깐 쉬었다가 17번.